어두운 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학교 별관, 3층 계단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면 긴 손이 나타나 어딘가로 잡아간다는 닌자 아카데미 7대 괴담이 존재하는데. 희마와리는 모두와 함께 닌자 학교 7대 괴담을 체험해보자고 합니다. 하나둘씩 모이는 멤버들. 카의 공주가 합류하면서 그녀를 몰래 후회하는 카와키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교실에 모여 코스를 짜는데 교실 문을 열고 나타난 신호. 그는 청소를 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섰고 항상 학교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다. 그렇게 별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괴담 체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카의 공주는 다른 길로 향하는데 왜 혼자 다른 길로 가냐는 물음에 나나不思議なんてあるわけないでしょ? 어? 카에는 괴담을 믿지 않지만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14와 함께 아이들을 놀래켜줄 계획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눈이 반짝이는 히마와리를 보고도 그럴 수 있겠냐고 카에는 물었죠. 카와키는 어쩔 수 없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매일 밤 움직인다는 인체 모형 괴담. 14와 카와키는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과학실로 들어옵니다. 카와키는 적당히 서 있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달리죠. 대충 성공. 훈련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날아드는 수리검. 불을 켜보지만 아무도 없었는데 화장실을 찾아온 아이들. 그때 변기에서 빨간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모두 놀라 도망갑니다. 그것은 집사의 수둔술법이었죠. 아이들이 도망친 곳에 세워져 있는 3대 후카게 석상. 그런데 움직입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석상 밑에는 집사와 카와키가 있었죠. 호기심 많은 히마와리는 석상을 쫓아갑니다. 급기야 배관을 사용하는데 집사가 말하길 어릴 적부터 공주 교육을 받아온 카에는 어린 시절이 없다 할 정도로 누군가와 놀았던 추억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나마 추억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하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없는 건 카와키도 마찬가지. 교장, 이루카의 사진을 보는 아이들. 그런데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장한 카와키의 얼굴이었죠. 최후의 3인이 계단을 오르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때 천을 뒤집어 쓴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준비를 마친 집사가 뒤에서 나타나죠. 혼자 남게 된 히마와리. 텅 빈 것 마냥 공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령을 쫓게 되고 창틈 사이를 들어가기도 하죠. 진짜 귀신처럼 움직이는 사물들. 하와키와 카에는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때 뭔가가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엄청난 스피드로 바닥을 기었고 형광물질 함정에 걸리고 마는데 유령이 아닌 청소를 하고 있던 신호 선생이었습니다. 움직이던 것들은 모두 청소하도록 지시받은 신호의 벌레들이었죠. 오소이 시간다. 생도가 이르는 와 요크나이. 그렇게 괴담 체험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카와키
たちどこ行ってたの？ひまわりちゃんには内緒だからね。